오빠 건네줄래? 진영은 지금 취침일 듯. 무조건 취침이지. 진영은. 진영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셔츠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뭐야? 이거 모르겠어. 캐릭터스 잭 그건데, 캐릭터인데. 맥도날드. 오빠 방금 개봉한 다큐 영화가 진짜 좋아해요.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요. 시카고에서 공연한 거 보니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무대죠. 휴가 투어 가세요. 그러게요. 아, 멤버들 진짜 솔로 응원을 정말 너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무 궁금해, 다들 어떻게 할지. 다들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고. 아. 공부하느라 너무 스트레스인데 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케이크 부자예요. 뭐 BT21 쪽에서도 뭔가 보내준 것 같은데 그거를 체크를 못했다. 사진만 봤어. 나중에 올려야지. 아, 나 사진 뭐 올려. 요즘 뭔가 모르겠어. 그냥 요즘 되게 쓸데없이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뭐쓸 때는 있으려나? 뭐 어디든지. 제이홉이 움직이면 쓸데없는 움직임은 없죠.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늘은 어제죠. 예. 그냥 그 간단하게 술한 잔에 밀푀유 나베를 먹었습니다. 2012년생이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작년에 진짜 뭐 했지? 사실 진짜 여러분도 웃긴 거 보여줄까요? 작년에 있던 도토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거의 바람 다 빠졌어요. 지금 저 친구들과는 달라요.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 있더라고. 내가 귀여워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라고 했나 봐요. 기억나?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요. 생일 사진도 내가 여기 이 벽에서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내내 프로 그 그때 그 시점에 프로필 있죠? 폴라로이드 프로필 그거 여기서 찍었는데. 아, 제이홉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그런 제이홉을 만들어 주신 게 누구? 바로 아미다. 우리를 위해 노래 한 소절? 정국이었으면 했다, 그치? 내가 정국이 목소리였으면 했다. 정국이는 그래도 돼, 정말. 걔는. 진영 요즘 전화 안 오던데?